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속보로 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발생해가지고요. 한국인 4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인데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한국인 4명이 실종됐는데, 베이스캠프에서 한국인 9명이 트레킹에 나섰다가 눈사태로 인해서 4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데오랄리 지역에서, 그것도 해발 3,230m나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다섯 분은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네 분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이제 빨리 구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안나푸르나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관광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뭐 명산 트레킹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잠시 속보로 계속 지금 그 한국인 네 분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뜨고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나푸르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예, 보시면 여기가 안나푸르나가, 예, 뭐, 이쯤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데우랄리 지역은 이쪽 밑에 있죠. 여기만 하더라도 3,200m나 된대요,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베이스캠프, 여기 보니까, 예, 이런 데 무슨 이렇게 숙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트레킹을 나섰다가, 여러분 이쪽에 고산지대에서, 예, 눈사태가 이렇게 나면, 그쵸? 그러면 이게 경사가 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 되게 경사가 급하니까 위험할 텐데, 불운하게도 이 눈사태를 와조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굉장히 진짜 얼마나 높으면 계속 이렇게 눈이 쌓여 있죠. 예, 완전설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 보니까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굉장히 보면 지금 안나푸르나에서만 눈사태 우리나라 관련한 것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건입니다. 2011년까지. 그러니까 안나푸르나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잔혹한 풍요의 여신이 안나푸르나라의 그거거든요. 번역을 하면 풍요의 여신인데, 잔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1년 보도인데, 박영석 원정대가 실종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발 고도 8,091m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며, 서쪽으로, 뭐, 칼라간다키 강과 동쪽으로 마르산디 계곡까지 수많은 연봉을 거느리는 안나푸르나 상군의 최고봉이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서 인류가 처음으로 등정한 봉우리이다. 그래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곳이 안나푸르나인데, 다른 뭐 K2 같은 그런 봉우리보다는 그래도 다니기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1950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원정대가 올랐고, 한국 사단학인들은 1983년부터 등반을 시도해서 1984년에는 김영자 씨가 여성 최초로 또 동계 최초로 등정을 선언했다. 그런데 나중에 정상이 아니라는 이견이 제기되면서 공식 기록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안나푸르나를 등정한 산악인은 1994년 험난한 남벽을 통해 등반을 시작한 경남 산악연맹의 박정헌 대원이었다. 여기가 지금 남벽인데 되게 급하네요. 이거 거의 뭐 깎아지른 절벽인데요. 이렇게 해서, 근데 마지막 교신 지점,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박영석 대장께서는 저건가 봐요. 직원은 저건가 봐요. 최신 2011년 당시에 박영석 대장의 실종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푸르나는 산세가 험난한 데다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돌변하는 기상과 수시로 발생하는 눈사태 때문에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수월한가 보다라고 잘못 이야기했네요. 굉장히 험난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험준한 산악을 등반하는 이유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안나푸르나는 많은 산악인의 도전 본능을 자극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산악인이 이곳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세상을 떠났다. 근데 지금 속보로 나온 소식으로는 이분들 트레킹하러 9분이 트레킹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 등반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사고가 나신 거 보니까 그쵸? 굉장히 트레킹하기에도 그렇게 날씨를 잘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동계니까 가장 지금 주의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혹독한 시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원정대 에르조그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에 섰을 때도 대간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눈에 반사된 햇살에 시력 대부분을 잃었고 당시 생긴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에르조그와 함께 정상을 밟았던 루이 라슈날은 발에 심한 동상이 생겨서 하반신을 잃었다. 와, 진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네요. 네. 그리고 한참 뒤 1973년에는 4명의 일본인과 셰르파 1명이 눈사태에 휩싸여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비교적 최근인 1991년에는 한국 탐험대 2명과 셰르파는 저거죠. 등반을 도와주는 현지 네팔 현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6명이 7500m 지점에서 무너진 눈에 쓸려서 1000m 가량을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에서는 셰르파 2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나푸르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트레킹 가신다 하더라도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사전 예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동계 시즌에를 좀 피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캠프보다 높이 올랐던 1,437명 중에서 탐험대 43명과 셰르파 15명 등총 58명이 숨졌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높은 사망률입니다. 여러분. 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근데 지금 5,900m도 아니고 지금 3,000m, 3,300m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데 3,300m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같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종된 분들의 부주의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자연의 진짜 그야말로 변덕스러움이라고 할까? 자연은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전혀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실종된 분들이 무리하게 등반을 하거나 해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자연의 험난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측 못하는 걸 진짜 보여주는 예인 것 같네요. 예,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극 성공률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는 한국 산악계와도 아주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면 국내 최초로 14좌를 완등한 엄문길 대장도 노멀 루트인 불면을 통해 등반했으나 네 차례나 실패를 겪고서 곧 동료를 잃고서야 1999년에 겨우 정상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계속 그거네요. 사고를 당하고 숨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네요. 아이고 참. 그다음에 박영석 대장은 지금 지금 이 보도는요. 박영석 대장이 지금 사고를 당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네. 정상으로 가는 가장 험난한 측면인 남벽. 그곳에서도 낙석과 눈사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데를 지금 올라가시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지금 쌓여있는 눈 같은 거. 언제든지 이렇게 눈사태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여기 어떻게 이렇게 가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와, 진짜, 굉장합니다. 어우, 무섭습니다. 이렇게 가서 또 능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서 저 정상까지 가는 거였나 보죠. 네. 그러니까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나푸르나.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나푸르나에 대한 이거 지금 쭉그
보면, 그런 위키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아, 진짜 아름답기는 너무나 아름답네요. 안나푸르나가 쭉 이렇게 있고요. 아, 8091,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네요. 그쵸? 쭉 이렇게 봉우리가 연속되어 있는 곳인데, 벌써 구름 위에 있을 정도로 높죠. 그쵸? 등정 역사 이런 거 다 알아봤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안나푸르나를 등정했다면 그중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1봉을 지칭한다라고 돼 있고,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가득한 음식, 풍요의 여신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여신 락슈미를 상징한다. 아, 그렇고요. 등정 역사는 아까 잘 알아봤고요. 트레킹, 예. 이거 트레킹 하다가, 그쵸?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예. 난이도는 좀, 그거네. 트레킹 난이도, 등반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트레킹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가 봐요. 에베레스트 트레킹과, 뭐, 히말라야 트레킹, 랑탕, 3대 네팔, 3대 트레킹 코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트레킹은 산 남쪽에 위치한 나야프리란 마을을 시작하며 서쪽의 고라파니를 거쳐 생추어리 들어가거나 바로 단테로 짧게 진우단대를 거쳐 생추어리 들어가는 코스 가장 인기 있다. 아마 이쪽 3,300m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간 지역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 야, 진짜 아름답긴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러분 이런데 가서 공기를 들여마시면 진짜 정화되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예. 최종 목적지는 생추어리안 깊숙이 위치한 해발 4,436m 밑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ABC라고 부르는데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모든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좌우를 이렇게 딱 싹 둘러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런데 생추어리가 성역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눈이 많으면서 날이 풀리는 2월 말 3월 초에는 눈사태 위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계인데 지금 1월이니까 눈이 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나 본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온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로 예상한 눈사태가 지금 일찍 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곳입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제대로 된 눈사태를 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쭉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아 이게 그 보면 이 눈사태가 발생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트래커가 죽는 대참사가 2014년에 있었답니다. 43명의 사망자, 50명의 실종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요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안나푸르나가 트래킹조차도 간단한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실 때에는 꼭 안전 그리고 현지 날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체크하고 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실종된 네 분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고요. 이상 성화산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